트와이스 のファン ですか? 오,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어느 학생이 잘했는지 채영이 투표해볼까요? 지효야. 아, 그럼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할 테니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 나연. 에버리스 그램. 자, 채영. 지효 스크림. 벌떡.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잡아. 이거 했어요. 제가 와인을 마셨는데 넘어져서. 선택한다. 네. 네. 트와이스 좋아해요. 좋아. 제일 욕심나는 과목이에요. 엔행시. 초등이랑 같이 맛있는 중식. 나 나중에 엔행시가 잘해서. 일단 모두 잘했으니까 두 장씩 줄게요. 우와, 나 처음 받아. 어때? 나 이거 아홉 잔 먹고 싶어. 귀엽다. 감사합니다. 어, 처음 받는 거네? 예. 자, 선생님 개취로는 아무래도 기억에 남았던 누구예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아마 머머 친구나 나연 친구인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션 나연 학생이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모모 학생이 레고 이것도 좋았어요.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도 우리 나연 학생이 레 바이브레이션이 자 컸어요. 레. 자 여기 다섯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국어 시간이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첫 국어 수업을 해봤는데 모두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쁘고 재밌고 짱이었어요 선생님. 좋았어요. 선생님 수업만 듣고 싶어요. 영어 소울 담아서 듣고 싶어요. 자 귀여우니까 한 장 줄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끌리는 대로 아주 모범적인 학생한테 상점을 줬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남은 수업도 잘하길 바라고. 네. 자 그럼 우리 부반장이 인사해볼까요? 참. 네. 차렷! 선생님께 겸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우면서 재밌었어요. 아, 무섭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재밌었어요. 아 정말 멋진 제자들이요. 전 선생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선생님 이거 주번이 할 일이에요. 여기 주번. 트와이스 사나랑 몸무림 채영이 왔다 갔대요. 자 주번. 주번 히라이 미나. 야 네가 집어 주번 받겠어. 나는 일그지 주변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궁금하고 이교시는 체육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 뭐지? 시작하나 봐. 미술. 미술이? 뜯어. 진아 뜯어. 아 네 이따가 먹고. 아니 그럼 거기 너. 이번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미술 시간인가? 응 미술 시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반장 인사. 네. 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뻤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온 카톡 확인하고 있었어요. 인싸라서 귀여운 친구들. 안경 뭐예요?
요새 이런 게 트렌드야, 얘들아. 쌤, 그거 얼마예요? 이거 선물 받아서 잘 모르겠네.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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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학파는 아니고요. 요새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들에게 뭔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 나는 여러분의 미술 수업을 담당할 손채영 선생님이라고 해. 아까 1교시 수업 지루하진 않았어요? 지루했어요. 아, 그랬구나. 안 지루했어요. 아무래도 국영수 이런 과목보다는 미술이 아주 재밌고 신선한 과목이니까 우리 모두 재밌게 2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도 상점 주세요? 당연하지. 여기 이만큼이나 있다고. 저 선생님 상점에 후하대.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 이거 왜 저한테 있는 줄 모르겠네요. 그거. 선생님 제 공책이 없어졌어요. 공책이 없어? 누구야? 미안, 내가 아까 그거 들고 사진 찍었어.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아마 벌점 줘요. 물건은 제자리에. 당황 있잖아. 이건 아트예요, 아트. 아니에요. 그래, 이해하겠어. 네? 미술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는 안목과 그런 평가하는 능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작품을 보고 다 이렇게 감상평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게요. 네, 선생님.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신선한 거를 좋아해요. 선생님, 저 하늘색 가도 돼요? 하늘색 있어. 하늘색? 그래.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박이 수박이 뭘 좋아? 선생님 그런 거 안 좋아해. 친구들이 까다롭네. 하나. 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수박 좋아요. 수박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야? 선생님 얘가 제 얼굴 수박이라고 놀려요. 저 수박 까먹고. 그러게 수박 같다. 선생님 저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눈물. 아, 왜냐면 그 선생님 닮아가지고 담임 선생님.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여줄게요. 네, 선생님. 띠릴. 어머, 누군데 저렇게. 보통했어, 아니야? 이 사진을 보고 드는 뭔가의 생각이나 감상평. 뭐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와, 이런 거. 축구. 라그니? 맞죠? 축구. 따닥따닥 모여있는 게 마치 저의 상점표 같아요. 높이. 오! 라이어 친구 좋았어요. 뭐라고? 상점 두 개. 예! 감사합니다. 사진 속에서부터 정신없고 산만한 게 마치 우리 반 같다. 오. 좀 더 분발하길 바래요. 난 저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오. 선생님. 오,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역시 미술씨가.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네, 미술씨가. 선생님, 제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도 햇살 같다. 마치 그들의 한박 웃음처럼. 그래서 한박 스테이크를 그렸습니다, 선생님. 괜찮네요. 근데 친구, 자꾸 국어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술 시간이니까 그림도 정말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저도요. 저 상점 받고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 저는, 심금을 울려야지. 저는 선생님의 패션을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은 옷도 그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유명이 가상에서. 왜냐면은 여기 상품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몰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네. 짜란. 와우. 저 가운데서 케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빛이 나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선생님. 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선생님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과연 누구의 생일일까? 내일이 birthday. 축하한다, 송챙.
제가 케이크도 그렸어요. 근데 뭔가 새롭지 않았어요, 다현 친구. 축하한다, 손 친구. 전 모르는 친구라서. 선생님. 네? 무슨 그림이죠? 쥐예요, 쥐. 아니, 저 사진에 대한 감상이잖아요. 아. 자세히 보시면 옆에 후광도 있거든요. 아.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릴 거다. 선생님, 저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저 사진. 아, 지호 친구는 너무 애처로워서 주무셨어요.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네, 저 사진은 마치 원스가 보고 싶은 트와이스의 마음을 담은 캔디봉 같습니다. 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바닥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예쁘게 동그라미 친 것 같아서 정말 하나같이 보여요. 이거 반만 줄게. 직원은 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아무리 올려다 봐도 끝이 보이질 않는걸? 활짝 펴라. 나의 청춘의 꽃이여. 좋았어요. 근데 그 4분의 1만 줘요. 아니요, 완전한 거 주세요. 아, 주세요, 선생님.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우리의 미래요. 미래? 우리의 미래는 봤어요. 진짜? 퓨처. 채연쌤. 되게 예쁜 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런 거 채영 선생님 안 좋아해요. 어려워요. 선생님은 거기 안에서 누가 제일 예뻐 보여요? 미나 친구. 우리의 5년 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의정. 뭐라고? 추한 학생들에게 목도리가 필요해.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네. 다음에 이제 진짜 그림 그리는 수업인데요. 선생님 지금부터 제시어를 하나씩 던져줄 건데 제시어를 듣고 1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모두 잘 그려주세요. 네. 야. 미리 안 그렸거든? 미리 그렸잖아. 너 그 지금 전에... 안 그렸습니다. 안 그렸습니다. 그 전에 그 전장에 미리 그렸잖아.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제시어 일단 처음. 딸기? 유. 정. 오케이. 시작! 와, 진짜 어렵다. 신선하게. 선생님, 다 그렸습니다. 됐다. 끝! 에? 자, 발표하고 싶은 친구. 네, 저요. 네, 사나 친구. 네, JYP 트와이스의 공식 캐릭터 정글리입니다. 오. 정글리? 뭐야? 좀 무서운데요?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저는 유정현님은 단어를 듣자마자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 뭐야? 가오나 씨. 잘 그렸네요. 저는 이 친구랑 같이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옆 학교에서 알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 친구의 졸업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친구의 청동 샤이니컷. 나 진짜 알 것 같아. 청동 샤이니컷 아시죠? 아, 알죠. 결혼해봤어요. 자, 또? 네? 네, 저는 유정현 친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송채연님이라는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가방입니다. 저도 했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 빨리 체험학습을 끝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를 다 그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손이 주먹이네요. 네. 저희가 이긴 거예요. 제 마음에 들었던 친구는 두 명이 있어요. 우와! 세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세 개잖아. 세 개잖아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이 써. 이렇게 잘 그리면 세 개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와 나 진짜 잘 그렸는데. 다음은 부. 시작. 강아지 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끝!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너무. 자 먼저 할 사람. 누가 사연이 있어요. 뿌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뿌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을 네. 못 가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다가 저희 집 복도에 이렇게 한 방울 싸고 갔었거든요. 이 사진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뿌 어머니? 뿌 어머니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이거 치우다가 또 사연이 있어요. 이거 이 똥 치우다가 저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그러세요? 열심히. 그래서 모범할 모범 집 가서 뚫어뿐 가져와서 뚫었어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어요. 저도 할래요. 네. 저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부엌에서 밟은 부의 응가를 한번 그려봤어요. 잘했네요. 네, 잘했습니다. 뿌하면은 그 주인인 모모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서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 줄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요? 강아지야? 저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요. 저요. 네. 이게 저는 이게 늑대 아니에요? 맞아요? 똘이 흔드는 거 그렸습니다. 저는 누구의 이 표정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눈을 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표정들. 저 표정도 뭔가 공감이 가는 것 같네요. 저도 뿌의 표정을 중심적으로 그렸는데요. 공 아니에요, 공? 자세 있잖아요. 이거 기만 다현 친구가. 다현 친구가 조금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주목을 해주셨어요.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류 선생님이. 감각이 없으시네.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저의 마음을 그렸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정만큼은 네 모두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주인님과 커플이 여기 머리 닮았어. 뿌의 발자주름. 관찰력이 우와. 좋네요. 미나 친구. 닮았다. 미나 친구가 아주 뭔가 관찰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 그려서 저도 놀랐어요. 레이짱. 선생님은 이번에 일단 미나 친구 너무 잘했어요. 관찰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는 감사합니다. 저도 창의력 선생님 저는 이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창의력 우리 집 경기만 희생해. 창의력. 다음은 제 와피. 생각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네 뭐든 시작.